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 rescue, 구하다란 이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편 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O Lord, rescue me, save me, because of your faithful love. 오 주님, rescue me라고 하면 저를 구해 주세요. Save me, 저를 살려 주세요. Because of your faithful love. 정말 그 신실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를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죠. 다음을 보니까 시편 17편 13절 말씀인데요. Rise up, O Lord. Rescue me from the wicked by your sword. 여기서 rise up이라고 하면 주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 날 살려달라는 거죠. Rescue me from 어디로부터? The wicked. Wicked 앞에 더가 붙였죠. 그러면 the wicked 하면 악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the poor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rise up. O Lord, rescue me from the wicked. 악인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세요. By your sword. 칼, 검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제발 저를 악인으로부터, 악인의 그 저를 공격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칼을 가지고 저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죠. 나의 영혼을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 우린 세상을 의지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렇게 갈림길에 설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세상을 의지해 버릴 수도 있는 거 그런 방법 말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갈구할 때, 또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Rescue me. 제발 저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분명 주님께서도 저희 작은 목소리지만 이 목소리도 분명 듣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